네, 지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찬성 쪽이 많은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료사고 또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결국 객관적인 자료 확보라는 측면에서 CCTV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또 의료계에서는 의료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의료 분쟁과 관련한 여러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출범 2년을 맞은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부산지원 임주현 지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자뿐만 아니라 또 보건 의료 인력들도 좀 난감하고 막막할 것 같거든요.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여기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렇습니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저그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이 1987년도에 입법이 시도되었다가 그건 한 24년 만에 2011년 4월 달에 이제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거기에 근거해서 2012년 4월부터 중재원이 설립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 절차는 우선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의료사고의 피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양쪽 다 저희 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재원에서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이 난다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우리 법률에 의하면은 조정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강제 집행도 할수 있고,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효력이 주어집니다. 법적 효력이 주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원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중재원의 결정이 있다 해가지고 반드시 조정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요. 결정을 양쪽이 다 받아들였을 때에 비로소 조정이 성립이 되고, 만약에 조정이 성립이 된다면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법원으로 갈그 경우는 없습니다. 없군요. 예.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이 생겨나고 나서는 어떻게 이게 분쟁 사건이 많이 좀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법원에서 처리된 의료 분쟁 사건이 15,000건 전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2012년 이후에 지금 중재원이 9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처리한 건수가 한 12,000건 가까이 되고, 그다음 2019년 5월 달에 이제 부산 지원이 이제 개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이 이제 2년 차인데, 작년에 처리한 건수가 한 360건 정도로 전국에 사건 중에 한23% 정도를 부산 지원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소송으로 가지 않고 상호 당사자 간의 어떤 합의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좀 처리가 된다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소송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 그것과 이제 우리 중재원에서의 조정에 의한 분쟁 해결을 비교를 했을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제 신속하게 처리가 된다는 점과, 신속성. 그다음에 경제성. 소송은 상당히 이제 고비용인 대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조정 절차를 거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고비용을 들여가지고 판결을 받았을 때에 양쪽 다 수긍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 데 비해서, 조정의 경우에는 양쪽 당사자의 어떤 진정한 화해에 의해가지고 조정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런 중요한 알겠습니다. 효과도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중재원이 즉시 의료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이 조항이 최근에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어떤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것이 이제 사망과 같은 그런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조정 절차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하지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예. 조정 신청을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참여 동의를 해야지 비로소 조정이 개시가 그렇죠. 되는데 그런데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망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이 참여 동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네. 예, 피해자가 충분히 구제받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예, 입법을 예. 했습니다. 했는데 네. 그런 입법이 의사의 어떤 그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또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다라고 네. 그때가 2000 예, 거기에 대해서 그 의료인이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 대한 어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난 5월 달에 난 것입니다. 네. 합헌이라고 결정이 났죠. 예. 지금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 중재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CCTV 그 설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 이렇게 의료 분쟁 해결을 위한 문제는 아니고 또 네. 이게 현재 이 문제가 상당히 핫 이슈로 뭐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뭐 중재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그렇죠. 것 같고 적절치 네, 않는 네. 것 같고 네. 단지 이제 제 사적인 견해로서는 우선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의료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시스템이 환자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져야 될 텐데 네. 그 의료의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광범위한 재량성과 그다음에 고도의 전문성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예. 이러한 그다음에 환자와 의사와의 특수한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 이게 CCTV로서 의사의 어떤 최선의 진료를 강제한다고 해가지고 네. 예, 그런 효과를 과연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의사와 환자 모두의 어떤 그 동의를 전제로 해서 네. 시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임주현 부산지원장과 함께 인터뷰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